김 대장 모시는데 이 정도는 해야겠다 해서. 조회수 안 나오고 욕할 거 아니야. 예, 네, 그쵸. 네. 뒤질래? 근데 여기서 네가 사이드로 정확하게 때렸는데 여기서 다시 대각을 줄까? 예. 네. 보통 준비가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 정확히 때려봐. 예. 네. 봐봐. 때린다 가정하에 면이 여기서는 직선밖에 안 나와. 아, 어차피 면 자체가 첫 번째 공을 잘 쳐야 돼. 첫 번째 공, 첫 번째 투. 그렇지. 밀리잖아, 밀려. 스윙이 밀리잖아, 스윙. 첫 번째 투. 이거 뭐야? 아. 봐봐. 그러니까 너 이런 스매시 진짜 많다고. 네. 정확한 코스. 그렇지. 왜 다리 풀리냐? 아니, 셰프가 왔네. 아, 어? 투, 코스. 그렇지. 어, 좋았다. 어, 이렇게 때리는 거야. 어? 코스로 네가 노리는 거. 첫 번째 공을. 해봐, 이거 진짜 좋아. 봐봐, 안 보고 나가잖아. 좀 더 기다려. 기다리라고요? 어, 내가 안 쳐놓는데 네 미리 쓰잖아. 어? 와서 천천히 끌고 와. 툭. 그렇지, 더. 아. 타이밍 안 맞아, 이게. 네. 여기서 순간적인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고. 끌고 와. 후. 아, 아스, 미안해. 아니야. 미리 출발했죠. 어, 너무 앞으로 간다. 아, 무조건 이리로 가네. 후. 아, 미치겠네. 봐봐, 안 보잖아. 아. 공. 공을 안 보잖아. 이래서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춰야 된다고. 타이밍 싸움이라고.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보면, 너무 앞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지. 아, 이거 했을 때부터. 그래. 아, 적당히만 하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 와서 해봐. 어우, 좋다. 달라, 역시. 탁! 때렸어. 봐봐, 너는 너 풋톡 보여줄게. 좋아하는 거. 너는 공을 안 보고 툭 이렇게까지 와,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이게 아. 보통 동의분들 여기 정말 이렇게 많이 와. 좀 오버하는구나. 어. 아. 왜 여기로 들어와? 때리고 봐야 되는데. 네. 어? 하고 왔어. 툭! 탕! 어. 어? 툭! 탕! 툭! 탕! 어? 툭! 툭! 이렇게. 어, 어? 그때. 툭! 탕! 어. 야. 가세요, 아저씨. 야, 진짜. 야, 이거 하나 때리려고 진짜 몇만 개 연습한다니까. 그리고 너 준장은 뛰어보니까 상대방이 너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같이 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 드라이브 같은 거. 그럼 어떻게 해요? 방코트 봐봐. 네. 방코트 보니까 애들이 치고 너한테 주고 그냥 애들이 먼저 누르고 와. 아. 그러면 너 수비로 가면 너 어떻게 돼? 아, 이게 또 이렇게 하다가... 어, 너는 이제 부담되지. 네. 그러면 이 첫 번째 왔을 때부터 넌 안 치는 거야. 그냥 아. 눌러. 그렇지. 천천히 이렇게. 근데 너 그전에 내가 뭐라 했냐? 커트 할 때 어떻게 하는 거 했냐? 아니 공을 어떻게 친다 했냐? 내가 너 저 원래 치는 거야? 어 이거 그래 봐봐. 네가 그렇게 빨리 붙이 아니 너 빨리 붙이잖아 이씨. 공속도 겁나 빨리 붙여서 이렇게 붙이잖아. 네. 공속도 그래 이렇게 붙이면서 와야 된다고. 천천히 네 파트너가 나갈 수 있게 시간을 여유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 좀만 더 천천히 쳐봐 그걸. 더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봐봐. 이렇게 떨어지면 공 속도가 어떠냐? 죽지? 네. 그러면 이 파트는 어떻게 때릴까? 이렇게 나가면서 때릴까? 이렇게 스면서 때릴까? 스면서 때릴 것 그래. 이런 차이도 커. 공 속도 조절을. 네가 봐봐. 뒷사각을 해. 안 좋은 볼이야 여기가. 근데 네. 여기가 네가 아 미안. 사이드로 빠졌는데 너는 빨리 쳐봐. 빨리 치면 여긴 더 빨리 와. 아. 어. 그래서 이 컨트롤이 정말 필요한 거야. 네. 천천히 치는 법을. 대신 안 뜨게. 어. 이 컨트롤 자체가 너무 필요한 거야. 그냥 늦추면 타점이 좀 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천천히 치면 타점이 좀 내려갈 때 쓰잖아. 아니지. 공을 천천히 치라는 거야. 아, 공을. 스피드를... 너는 빨리 가야 돼. 공만 천천히 치는 거야. 공만 아, 천천히. 빨리 가야 돼. 천천히 치라. 그래서 용대형이 때리고 여기 가운데 오지. 이 천천히 붙일 때 공 가는 속도를 봐봐. 속도를 봐야 돼. 이 잘 붙인다가 아니라 가는 공 속도로 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편하게.
내가 사인을만 줄 거야. 너 네. 컨트롤 하는 거, 컨트롤. 컨트롤. 네. 컨트롤. 봐봐. 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나가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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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컨트롤이냐? 이게 컨트롤이야? 이런 볼 잘 쳐야 된다고. 컨트롤. 더. 토크. 더. 봐봐. 너가 맞는 면이 안쪽으로 가니까 공이 어떻게 와? 아, 가운데로. 네. 마지막 더 틀어서 그냥 그대로 가야 돼, 그대로. 직선으로, 틀어서. 직선으로. 어, 네. 사이드로 가줘야지, 사이드로. 네. 그렇지. 봐봐, 공이 어떻게 돼? 티시 이렇게. 네. 그럼 슬래스 면이야, 슬래스 면. 이 면 자체로 만들었으면 그대로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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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가, 더 다리. 점프하지 마, 스텝 밟아, 스텝. 그렇지. 아우. 스텝 밟아. 그렇지. 스텝 밟아. 그렇지. 스텝 밟아서 나가야 된다, 웬만한 거는. 네. 점프하면 그 다음 게 안 되니까. 어, 그리고 볼도 잘 안 맞아. 아, 안 맞아요. 어, 아. 그리고 보면은, 진짜 일반적인 동호인들 보면 점프하는데 위로 점프하니까 이게 못 가는 거야. 이게 아. 점프해서 앞으로 나가야 돼, 앞으로. 아. 그래서 아까 그 차고 나온 스텝이 정말 중요한 거야. 예, 예. 컨트롤, 컨트롤. 그렇지, 더, 더. 그렇지, 바로 쳐. 오른발 뒤에 댔으니까, 오른발. 그렇지. 치면 안 돼. 그렇지. 봐봐. 이게 컨트롤이야? 마지막에 너 더 힘 빼야 돼. 툭. 더, 더. 툭. 툭 역시 툭 어 잡아놔 아까처럼 잡아놔 아니 빼지마 미리 아 빼면 안돼 잡아서 여기서 하는 거 잡아서 그렇지 잡아서 거기서만 손가락 쓰면 드라이브인 거야 아 잡아서 거기서 드라이브 때려봐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 면이 항상 똑같아야 돼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 여기서도 다 똑같아야 돼 원래 면 자체가 네. 이 면에서 뭐 나올지 몰라야 돼 이 네. 면에서 이게 컨트롤 이게 컨트롤 어? 때리고 무작정 이 앞에 놓는 게 컨트롤인 게 아니라 공 속도도 조절하고 여기 가운데도 이용하고 어? 다 하는 거야 다 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 넘기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런 부분적인 컨트롤이 정말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잘 쳐놓으면 무조건 상황 좋게 되니까 한 번만. 어. 네. 그래서 이 밑에 떨어지는 볼을 잘 쳐야 돼. 네. 이 밑에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그렇지. 떨어지는 거. 그렇지. 더 힘 빼, 더. 툭, 그렇지. 힘 빼. 툭, 보고 있잖아. 탄 이렇게 무조건 완다고. 아, 너 그냥 바로. 그래. 내가 중간 볼부터 따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이런 거 따면 그냥 올라온다고. 아. 특히 준자강이나 자강 이제 하면은. 애들이 이걸 믿게, 믿기. 주고, 보고 있다가 땅. 덤비지 말라고. 네? 덤비지 말라고. 아. 너 거기서 많이 안 나와도 진짜 치고 보고 있다가 그래 그것만 쳐도 된다고 아, 그렇게 살짝만 때려도 툭 보고 있다가 빵 그렇지 안 먹히잖아 손목이 네. 너무 많이 들어오지 마 봐 툭 그렇지 이것만 때리고 그 다음 볼 올라온다고 어? 툭 보고 있다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좋았어요? 어. 어. 진짜 네 나오는 스윙 자체가 너무 틀려. 지금 보면 처음이랑. 아 그래요? 어. 내가 처음에 너한테 연락했던 게 이거야. 이런 문제. 네 맞아요. 네. 어깨가 안 나와 어깨. 어깨가 다 대부분 이렇게 빠지니까 그 다음 동작이 너가 안 이루어져. 네가 어거지라도 때리더라도 봐봐. 이렇게 끝나 그냥. 아 네. 그러면 여기 못 가. 때리고 아. 게임할 때 보면은. 때리고 있잖아? 네. 여기 보고 있어 여기서 왜 보고 있어? 다음 동작이 안 이루어지는데 때렸으면 돌아와서 여기서 보는 거야 여기서 네. 어? 너 진짜 이거 다 고쳐야 돼 너가 진짜 더 올라가려면은 어? 내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진짜로 아 아닙니다 아 진짜로 아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잘 치잖아요 봐봐 튀잖아 이렇게 깎잖아. 깎으면 안 돼. 네. 툭 앞에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치는 거야. 만들어 놓고. 너는 근데 이렇게 깎아 면으로. 면으로 깎아 치는 깎아서 치잖아. 공이 튀어. 아. 튄다고. 공이 한번 가다가 툭 이렇게 튀어 살아 올라가. 그래서 이 여기서 손가락을 톡톡톡톡 치는 거야. 톡. 톡 그렇지. 톡 그렇지. 툭 그거를 밑에도 똑같아 밑에도 툭 그렇지 툭 봐봐 왜 이렇게 돌려서 나오냐
스윙이 아. 돌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공 보이는 순간 옆에서 발 봐봐 돌리는 게 아니라 팔을 빼서 발 이렇게 하는 팔을 빼서 팔을 옆으로 빼 옆으로 더 힘 빼 손목 힘 빼 그렇지 더 손목 힘 빼 그렇지 툭 그렇지 그러다가 올라오면 스윙 그렇지 툭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처럼 오. 이런 거예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어? 이거를 0대0부터 계속 꾸준하게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더 그렇지 봐봐 살아 한번 튀지 이런 볼을 없어야 돼 이런 볼 돼 그냥 앞으로 밀어 그렇지 앞으로 그렇지 후 보고 있다가 후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처럼 안 뜨게 그렇지 너도 안 뜨게 툭 그렇지 툭 오케이 툭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뒤에 연타 자체가 어 그거를 이제 스텝만 좀만 빨리 해주는 거야 이제 시합 때는 더 어 진짜 이거 계속 많이 해야 돼 너 디사가 이거 준자가 할 거면은 그리고 수비 언더 어? 이거랑 수비랑 언더 솔직히 앞에는 어느 정도 한단 말이야 언더랑 수비가 너무 안 좋아 너 뒤꿈치 떼 뒤꿈치 한쪽만 떼 왼쪽만 살짝만 떼 오른발 살짝 앞을 빼봐 응. 오른발 막... 살짝 앞을 빼라고 어 됐어 어 그렇지 더 봐봐 이게 이걸 잘 쳐야 돼 이런 볼도 더 힘 빼고 그렇지 아프냐? 아니야 아씨 솔직히 말해 뭐 어디 아픈 거 같은데 안 아픈데요? 아싸 아 잘 넘기려고 아싸 그렇지 후 눌러 그렇지 진짜 세다 보이게 형 지금 이런 거 없어요? 없어 자꾸 돌아 나와 진짜요? 어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했다 얘기할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봐봐 진짜 봐봐 진짜 틀려 그래요? 처음이랑 지금이랑 진짜 스윙 탑볼 자체가 틀려 내가 너한테 연락했을 때 뭐냐 이 스윙 자체 빠진다 했지 네. 빠지면 안돼 이게 자꾸 이렇게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구님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땡겨와야 돼 그렇지 더 컨트롤 이거 가운데 툭 그렇지 툭 보다가 딱 그렇지 또 봐봐 빠지면서 때리잖아 이것도 가지고 와야 된다고 네가 빠지는 스윙 이 습관이 너무 많다고 빠지는 스윙 툭 보고 딱 들어오면서 그렇지 준비 툭 그렇지 천천히 툭 미끼 하나 그렇지 지금처럼 미끼 너 가운데 있어 봐 가운데 이거 빨리 쳐봐 이렇게 가면은 열려버린다고 네 파트너도 열린다고 자세 안 나와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치면서 네 자세가 돌아갈 수 있는 거야 툭 그래 그럼 네 나오잖아 정상적으로 이 볼을 잘 쳐야 된다 첫구를 힘으로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속도 조절을 하는 공속도 조절 공으로 속도 조절 와 아시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 배웠습니다 형님 속도 조절을 진짜 제일 네. 필요하죠 속도 조절 네 형 그만 궁금한 건데 여쭤봐도 돼요? 형 시합할 때 파트너가 이용되고 현대판 막 고성현 신백철 이래요 어 그 형이 스매시 왔어요 어 반 스매시 할 생각이 나요? 어 아 그게 형 나도 정말... 미끼 줘야지 나는 계속 죽은 상체 때리면 나는 어떻게 했냐 내 체력만 아 근데 그러는 경우 있죠 형이 아니라 다른 선수 왔어 막 때리는 사람도 있죠 그냥 있지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인 거지 성향? 어 게임 내가 준장 애들 보면은 이 성향 자체가 있어 스타일이 좋은 아. 볼이 왔는데 이렇게 놓는 애 아 예. 좋은 볼 왔는데 여기서 그냥 후리는 애 스윙 자체를 네 진짜 이게 보면은 성향이 있어 성향 많이 놓는 애도 있고 미끼 네. 주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게 상황마다 틀려. 힘쓰는 구간이 짧았을 때는 약간 좀 몰면서 때려야 돼. 형이 온다고 해서 새로 샀습니다 이거 진짜. 아, 진짜? 새로 산 거 보여. 처음 팔은 됐어. 종목 샀어요. 얼마냐? 이거요? 한 20만 원 하나? 진짜? 종목 샀어요. 원래 5만 원짜리 쓰다가. 진짜? 김대현 모시는데 이 정도는 해야겠다 해서. 조회수 안 나오고 욕할 거 아니야? 예, 네, 그렇죠. 네. 뒤질래? 어? 그렇지, 천천히 지금처럼 천천히. 툭, 그렇지. 툭. 이거 미끼야. 툭, 그렇지. 툭. 툭,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진짜 자체가 틀리다고, 진짜로. 흘러가는 거잖아. 천천히. 다시. 툭, 그렇지. 툭. 이거는 완전 힘쓰는 거고, 이렇게. 에? 완전히 힘을 실어줘야 때려야 된다고. 끝내는 거니까. 어. 준비. 준비. 준비, 그렇지. 그렇지. 빵!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이해했어? 네, 이해된 것 같아. 이렇게 가져가야 돼, 뒷사각을. 뒷사각을 무차별로 막 계속 강하게 때리는 게 아니라, 네가 자서 안 나왔을 때는 자세가 나올 수 있게,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아, 형이 일부러 좋게 준 거 아니죠? 아니지. 진짜요? 어. 살짝은 있지. 요만큼, 살짝. 아니, 안 되네, 그럼. 아니, 근데 방금 그거 맞아. 그래요? 어. 근데 방금은 근데 짧은 볼이잖아. 예. 네. 그건 때렸어야지, 세게. 아, 좋은 거 같아. 볼을 순간순간 판단을 진짜 빨리빨리 해줘야 돼. 네. 순간적으로. 형은 제가 뒤에서 연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 얼추 된 거네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지. 이제 습관만 들이면 되네요? 이걸 계속 가져가야지, 계속. 네가 운동할 때. 그냥 공 없을 때 해야죠, 이거. 공 없을 때. 푸턱도 그렇고. 네. 게임할 때도 그렇고. 네. 계속 보고 있어, 이렇게. 아. 이 사람이 뭐 하나. 근데 이 사람이 무조건 다 잡는다는 보장 없어, 앞 사람이. 맞아, 맞아. 어느 누구든. 예. 네. 근데 뒷사람이 항상 때리고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는 그냥 태평해. 아, 잡겠지. 영상 보면은. 그게 아니야. 진짜 계속 준비해줘야 돼. 계속 준비. 아, 잡겠지가 큰 것 같아. 어. 우리가 신이냐? 네? 우리가 신이야? 어떻게 잡아, 다. 네 볼, 네 스매싱을 생각해야지. 네 스매싱이 이거 한 마 때리면 우리한테 정확하게 세게 와?